심플한 네일 아티스트 윤서경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아트는 파랑색 계열을 사용을 해서 좀 몽환적인 느낌의 고양이 눈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랑 네 번째 팁, 오늘 보여드릴 아트는 일반 살롱에서 풀컬러에다가 간단하게 화려한 아트를 선호하시는 고객님들께도 너무 좋고, 그리고 스톤을 싫어하시는 고객님들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화려한 느낌으로 디자인을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아트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먼저 NL 1번 컬러 시럽 계열이고요. 가볍게 원콧만 풀콧 해주세요. 보시는 것처럼 점도가 좋아가지고 저는 원콧만 진행할 거고요. 우유빛깔 돌아가지고 깔끔한 느낌을 하고 싶으실 때 딱인 컬러예요. 이렇게 원콧만 진행해주시고 30초 큐어해주세요. 약간 캐치아이 아트가 마블 느낌으로 가운데로 이제 들어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얇게 탑젤을 펴발라주시고요. V7번 컬러 비비드 라인에 있는 파랑색이에요. 온브러쉬에 있는 거를 최대한 닦아내주시고요. 그리고 페이퍼 타월에 살짝 닦아낼게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가볍게 쓸어주듯이 당겨주세요. 손목에 힘을 빼고 그냥 쓱쓱쓱쓱 하는 느낌으로 당겨주시고 가운데 화이트 부분을 가리지는 않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가지고 계시는 세필 브러쉬로 그냥 큐어하지 않고 바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라인을 한 번 더 당기듯이, 가운데 하얀색 부분을 가리게 되면은 너무 전체적으로 파란 느낌만 돌기 때문에 약간 캐치아이 같은 느낌이 나질 않아요. 좀 전반적으로 좀 어두워 보이기도 하고요. 라인이 살짝 퍼지는 듯하게 뭉개져도 예뻐요. 30초 큐어해주세요. 네, 큐어가 끝이 나면은 한 번 더 필업업 젤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발라주시고요. NA709번 이 컬러도 동일하게 온브러쉬를 닦아서 거의 묻어있지 않은 상태로 똑같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당기듯이 발라주시는데 이번엔 조금 덜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신 뒤에 직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안으로 살짝살짝 당겨주세요. 이 아트 같은 경우는 색감을 뭐 노란색이랑 갈색을 섞어서 해도 예쁘고요. 아니면은 뭐 핑크색이랑 버건디 컬러를 섞어서 해도 예쁘고, 색감 차이예요. 고양이 눈 같은 경우는 너무 오묘하고 예쁘잖아요.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 거여서 색감은 취향껏 바꾸셔도 괜찮으세요. 테두리 라인 신경 쓰지 마시고 이따 한 번에 정리할 거니까 이 상태로 큐어해주세요. 필업 탑젤을 발라주는데 이번에는 가운데 쪽만 발라줄게요. PA5번 약간 펄 라인의 남색 계열이고요. 또 온브러쉬 거의 없게 닦아낸 다음에 사이드 라인이랑 엣지 부분, 큐티클 라인 부분을 한번 덮어줍니다. 탑젤을 방금 가운데 부분만 발랐기 때문에 이 끝에 부분은 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혹은 자연손톱에 시술을 하실 때 여기 사이드는 라이너로 그려주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겠죠? 이 상태에서 세필 브러쉬로 살짝살짝 당기기. 이 상태에서 이제 브러쉬로 당기게 되면은 이제 여기 얇은 라인들은 발라놓은 탑젤이랑 마블이 되면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퍼지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만 탑젤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30초 큐어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필업 탑젤을 발라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제 가운데에 조금 더 몽환적인 느낌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약간 반투명한 글리터를 넣어도 조금 더 오묘한 예쁜 아트가 됩니다.